고령화 사회로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증가하는데 환자를 돌봐줄 간병인 구인난이 심각합니다. 공급 부족은 간병비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달에 간병비로 월 평균 360만 원 지출. 가정경제를 무너뜨리는 간병 파산이란 말이 나올 정도. 또한 간병을 둘러싼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는데요. 심각한 노후 리스크, 간병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 요즘에 이 아프신 분이 집에 계시면 이 간병비가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자식들이 많았으니까 뭐 간병을 좀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자식들이 거의 하나 아니면 둘이니까 이 간병비가 장난이 아닌데 저는 그리고 또 자식이 없습니다. 아, 큰일 났습니다. 아프지 않으시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간병인을 만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르는 게 값이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진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저희 친정어머니 편찮으실 때 간병의 어려움을 좀 몸소 겪어봐서 알아요. 가족들의 삶의 질까지도 저하되는 게 바로 이 간병인 구하고 이분과 계속 같이 일하는 이런 문제들인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좀 고민이 됩니다. 네. 첫 번째 고민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주세요. 자, 심각한 구인난 그리고 엄청난 간병비인데요.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현재 지금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만나봤습니다. 코로나 19 때 간병비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지금은 15만 원이 기본이고요. 거기에 뭐 간식도 사드려야 되고 뭐 명절 때는 명절 보너스도 챙겨드려야 되고 주말에 모실 때는 택시비도 드려야 되거든요. 저희는 그나마 좋은 분을 만나서 너무 다행인데 저희 진짜 간병인한테 잘 보여야 돼요. 저희 잘리면 진짜 큰일 나요. 내추럴로 요양병원에 오래 계셨는데 처음에는 간병인을 썼는데 내 맘 같이 돌봐주질 않더라고요. 욕창 생기니 몸도 자주 좀 바꿔주시면 좋겠고 기저귀도 자주 갈아달라 부탁드리니 싫은 기색이 역력하시고 가족이 있을 때도 그러는데 없을 때는 어떻겠어요. 그냥 내 손으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 형제들이랑 분담해서 하고 있는데 기약 없는 노동이라 다들 지쳐가는 게 보입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네. 간병에 관련된 이야기 정말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도 아이 어릴 때 그 아이 돌봐주시는 육아 도우미 구하기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좋은 분 만나는 것도 기도 열심히 해도 막 될지 말지 모르겠고 그랬는데 간병인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애는 좀 작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간병해야 될 대상은 이제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고충이 더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아까 하루에 15만 원 얘기하셨잖아요. 한 달에 최소 450 정도는 저도 예, 들었던 것 같고 근데 부모님 상태가 나빠지면은 가격을 더 올려도 구하기가 더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웬만한 청년 한 달 월급이에요? 그러네요. 맞아요. 월급 그냥 통째 다 갖다 부어야 되는 그런 금액이라 뭐 간병 파산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농담 삼아 아프니까 노년이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만 아픈 것도 서러운데 간병비까지 거의 뭐 천장을 뚫고 위로 하늘 올라가는 상황인데 요새 중요한 건 그러면 누가 간병할 것인가가 가족 간에도 굉장히 중요한 가족 갈등이 되고 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요새는 워낙에 오래 사시다 보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거기에 시, 할머니, 시, 할아버지까지 간병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나거든요. 그렇다 보니 간병인 구하기는 어렵고 그만큼 또 우리가 이 간병인이 구하기 어렵다 보니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저희가 천만 노인 인구를 돌파했죠. 10년 뒤면 두 배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됐을 때 간병인 구하기는 더 어려워지겠죠. 네. 그럼 당연히 간병비도 더 올라가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년대만 해도 10만 원이었던 게 23년 되면서 12만 원에서 15만 원 그러니 한 달 환산해보면 얼추 450만 원인데 이거보다 더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이 간병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검증된 분으로 소개를 해주는 공식적인 협회나 시스템은 없나요, 교수님? 우리 아마 간병인 구해보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크게 이제 두 군데서 가능한데요. 네. 하나는 이제 인력소개소.
네. 그쪽에 전화해가지고 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럼 이제 오시고 또 한 군데는 간병 매칭 프로그램이 요새는 있어요. 일종의 이게 플랫폼 같은 거라서 거기서 딱 연결해서 내가 선택해서 이분을 모시는 건데 각각의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 일단 인력 소개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화해서 모시지만 이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잘 안 쓰세요. 잘 안 쓰시다 보니까 이분들의 권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존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다가 이분들이 대개 보면 교육이나 훈련을 제대로 잘 안 받고 오신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뭐 오셨는데 아무것도 못 하시고 오히려 가족들이 이걸 다 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간병 매칭 그 이 저 시스템 같은 경우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투명하고 또 편리하고 비용도 또 선명하긴 한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복불복입니다. 어느 분이 어떻게 오셨는지 알 수 없는 게 인력 속에서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 매칭 이 프로그램에 계신 분들이나 할 거 없이 똑같이 표준 간병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머리로 공부하는 거고요. 이게 사실 가슴을 통과해가지고 손끝 발끝까지 올 때까지 이 숙련도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이제는 간병이 복불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육아 도우미 구하는 것도 복불복이라고 느꼈고 저는 간병인 구하는 것도 복불복이라고 네. 굉장히 느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까 저희가 이제 인터뷰하면 봤는데 두 번째 말씀해주신 분 간병인과의 관계가 조금 힘들어서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간병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마음이 많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실제로 좀 표정도 좀 예, 좀 안쓰러워 보였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집에서 간병하는 경우를 우리가 약간 거칠게 독박 돌봄이다, 독박 간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오롯이 혼자 견뎌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아시죠? 우울증 오죠. 사회적으로 단절되죠.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죠. 동시에 내가 이 모든 것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이 무력감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그런가 지금 현재 간병을 경험했던 분들 보니 33%가 나는 1년 이내에 내가 자살 사고 내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 그래서 일명 우리가 이런 간병인들을 집안에서 하는 간병인들을 숨겨진 환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분들에 대한 정신적 돌봄과 신체적 돌봄과 이런 많은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무엇보다 이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때로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가족 비극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할 수 있다면 가족들이 돌아가며 간병하는 것도 중요할 거고 그게 어렵다 싶을 때 요새는 장기 요양보험이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의 건강까지도 확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네. 사실 그런 게 이렇게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이제 마음이 아프잖아요. 막 화도 나요. 희한하더라고요. 그 슬픔과 분노가 같이 막 마음속에 존재하니까 차라리 남이면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하면은 그 감정적인 어려움은 좀 덜할 텐데 가족이 아플 때는 그게 마음이 힘든 건 맞더라고요. 이럴 때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긴급 돌봄 서비스를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병하는 사람이 갑자기 아프거나 또 오시지 못하는 경우가 살면서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요양보호 급여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신청해서 월 최대 72시간까지 그리고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요양보호사나 전문 인력이 가정으로 방문해서 이런 간병이라든가 일정 부분의 가사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니 이 가정 방문 서비스, 긴급 돌봄 서비스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거는 요양 등급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되죠, 저거는? 네. 아까 서비스 신청 간단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대표 번호가 있습니다. 1522-0365로 전화하셔서 문의를 하실 수 있고요. 보건복지부 번호 129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고 또 지자체별로 콜센터가 있으니 거기에 전화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문의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특히 주민등록 소재지, 그러니까 지금 사시는 곳 읍면동에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는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